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재밌는 거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요. 주보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늘 주보에는 평소와 다르게 뒷부분이 이렇게 빈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볼펜을 받으셨을 겁니다. 네, 오늘 여기에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요. 아, 그림을 그릴 건데요. 아, 어떤 거냐면, 이거는 하나의 그 일종의 심리검사 같은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주제를 정하고 제가 드릴 건데 그 그림을 그리면 그게 아, 자신의 어떠한 그 상황 또 내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해봤는데 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한테 되게 도움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아,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뭘 그리냐면 비 속에 사람이 있는 모습을 그리시는 겁니다. 비가 오는 환경 속에 사람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떠오르는 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그리고 싶은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3분 드리겠습니다. 사람 같이 그리시면 됩니다. 약간 네. 졸라면 이런 거안 되고요. 자유롭게 떠오르는 대로 비가 어떻게 오는지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빨리 지금 펜과 흰 종이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테스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네. 편안하게 그리십시오. 네. 그런 경우에는 이 그쪽 이제 상담 이제 전문이 하시는 분과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 오염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의식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케이스는 또 이게 의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그리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가 오고 있고요.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떠한 배경이든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그리시고 싶은 대로 이 사람은 어떻게 서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상황일까? 뭐 이런 것들을 그리시면 됩니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1분. 제가 막 그림 보여달라고 안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림 실력 테스트 아니니까 그리시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제가 11월 이 enough, 충분하다 라는 그 주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우리의 어떤 내면의 상태는 어떨까? 충분할까? 만족스러울까? 어떤 이러한 아, 나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리셨어요?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면 쓸데없는 것도 다 그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자 한번 그림 이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 누군가 거를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 하나를 제가 달라고 하면 그 다음 주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네 제 그림으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림 그렸던 것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제가 그린 겁니다. 아 거기 영상에서는 제목도 뭐 써보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폭풍 속으로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굉장히 그림이 좀 독특하죠. 네. 저도 이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진짜 이상하구나. 네, 좀 다르구나. 그래서 보면 막 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큰물봉 그냥 이렇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자 여기에서 비라는 것 비의 양은 뭘 나타내냐면 스트레스의 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막 놀라시는 분 계시죠? 막 폭우가 쏟아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어 저는 비가 전혀 없어요. 비 속에 사람을 그리라고 했는데 비가 없는 경우도 있대요. 네. 그런 분들은 좀 무뎌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너무 적으면 좀 스트레스에 좀 무뎌가지고 그렇게 볼수 있다. 저는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제가 느끼기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혹시 번개치고 천둥 치는 분 계세요? 막 물이 잔뜩 쌓여서 고여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저도 보니까 물 웅덩이가 좀 땅바닥에 젖어 있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 어 내가 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답니다. 혹시 여러분 우산을 쓰고 있는 분 계세요? 우산 쓰고 있는 분들. 그림 속에. 아, 이런 경우는 상당히 스트레스의 대처를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진리는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 정도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대면에서 1대1로 막 질문해 가면서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풀어가야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 사실 지금은 그냥 좀 약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 오염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앞으로 어디 가서 이거 못할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약식으로 한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우산이 있고 저는 비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비를 입고 있거나 아니면 지붕이 있거나 그래서 비를 적절하게 맞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고 있다. 근데 그냥 온몸으로 비를 맞고 있다. 네. 그리고 몽땅 옷이 다 젖어 있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혹시 웃고 있는 분들 계세요? 웃고 있는 분들, 비 맞으면서 웃고 있는 분들. 아,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안에 있지만 상당히...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으로 그것을 극복해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무기력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경우에는 좀 그것에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보니까요, 입, 코,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 좀 지쳐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막 휘둘리거나 하지 않고 좀 잠잠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니까 또저 표정이라는 것, 얼굴이라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또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밝고 막 눈, 코, 입이 크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과 굉장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소통할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에너지가 없나봐요. 그래서 아, 요즘에 조금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은 그런 욕구를 많이 느끼는데,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내가 조금 어, 피곤한 상태에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자, 혹시 그리고 이런 분들도 있대요. 우산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막 우산을 씌워주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남의 스트레스까지 같이 껴안는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계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상황과 좀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과? 아, 내가 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해석을 보면서 아, 되게 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 내가 잘 몰랐는데 요즘에 좀 내가 스트레스가 좀 많긴 했나 보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지쳐 있나 보다. 아, 그래서 내가 좀 혼자 있고 좀 위로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제가 나를 이해하고. 나의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또 비를 적절히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상담 제가 이제 먼저 좀 이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좀 했어요 여러분과 이제 이걸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그렇게 참 너무 좋았다 나에게 위로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목사님 목사님, 누군가가 목사님의 그런 상황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외로우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약간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의 속마음을 좀 들킨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럽게 됐어요. 그런데, 아, 내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내가 나 스스로 알아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열린 세신자 의배를 섬기는 스텝들, 우리 섬김이들이랑 같이 이걸 먼저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 모시고 했는데 어떤 그 섬김이한테 자기 그림을 해석한 다음에 혹시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이런 말이 듣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넌 지금 잘 하고 있어 그리고 앞으로 잘할 거야라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줌으로 했는데. 다른 분한테 지명해서 저분한테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했어요. 되게 좀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잘하고 있어. 되게 마음에 없는 소리같이 느껴질 수 있고, 그냥 즉흥적인 그 상황 속에서의 연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들었을 때에 진짜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좀 위로, 아,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좀 알아주는 그러한 위로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한번 실험, 우리의 실천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모르고 좀 낯설어도 이말 자체가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말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왼쪽으로 봤는데 그분이 그 왼쪽의 분과 대화하고 를 있으면. 나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랑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잘될 거예요. 라고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잘될 거예요. 잘될 겁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알았을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그러한 상황들을 알아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동안 우리나라의 유행어였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플렉스라는 단어였어요. 플렉스 Flex 아세요? 플렉스라는 거는 구부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 내가 근육이 이 정도야 나의 어떤 그런 걸 자랑하는. 그래서 자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렉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자랑질입니다. 자랑해. 나 이거 이렇게 잘하고 있어. 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고 뭐 여러 가지 SNS를 하는 그 대부분의 목적들도 아마 이 플렉스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야. 알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만약에 좋은 일이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의미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막 운동 열심히 해서 못 만든 사람들은 플렉스 하는 거죠. 사진으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리고 괜히 막 좋은 시계 차면 어떡해요? 막 괜히 머리 만질 때 시계 막 보이게 이렇게 막 만지면서,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오, 너 시계? 그러면, 아,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플렉스. 우리는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기쁨을 누군가 알아주고, 아, 그러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알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좋아요, 누르고 그죠. 아유, 저 관종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렉스라는 거 우리가 뭔가 자랑하고 남들에게 나타내고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좋고, 또 서로가 그것을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렉스 여러분 많이 플렉스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의 플렉스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어,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좀 우리 세신자 분들에게 이해가 될까? 아마 교계의 bts. <laughs> 좀 애매하죠. 근데 BTS보다 사실은 더 그런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바울과 함께 셀카 찍었다. 그럼 진짜 SNS에 플렉스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 교회에서 이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고 이제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이 모든 것들을 교리적으로 아주 재편집하고 재 아, 정립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들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변화시켰던 한 개인으로서 로마를 뒤집었던 그런 사람이고 그가 썼던 모든 기록과 성, 그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되었고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플렉스한다, 를 자랑한다. 여러분 뭘 자랑할까? 한번 그걸 오늘.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할 것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자, 자랑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뭘 자랑하느냐? 여러분, 약한 점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굉장히 이상한 책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책입니다. 여러분, 그 이상한 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 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의련이 그렇듯이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은 정반대에 도전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약한 점을 자랑하겠대요. 잘하는 거. 승리하는 거, 멋진 거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서 그 빗속의 그림 같으면 은막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홀딱 젖어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그러한 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더 이상하게 나와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만일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말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을 그만두겠습니다. 이는 어느 누구도 나를 보는 것이나 내게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즉, 자랑할 게 없어서냐? 아니에요. 자랑할 게 많아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인텔리였고, 똑똑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해도요. 전혀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왜다 진짜라서. 막 과장해서 할 필요 없어. 있는 것 그냥 늘어나도 난 자랑할 수 있어. 플렉스 할수 있어. 그러나 난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더 이상해요. 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혹은 나를 들을 때, 진짜 나보다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에 보면. No one. 영화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no one will think more of me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가 어떤 할수 있는 것들, 내가 하는 것들 것보다 more of me, 나보다 더 어떤 괜찮은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이해되는 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플렉스의 가장 강력한 동기와 목적이 사실 그거 아니에요? 나보다. 사실 진짜 나보다 더 괜찮은 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거 그리고 플렉스와 자랑질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안에 깊이 이것이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짜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진짜 저의 어떤 교육자의 수준으로서 목회자로서 보다 더 괜찮은 목회자처럼 보여주고 싶어요 더 사랑이 많고 더 온유하고 더 말씀을 많이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집에서의 남편인 모습보다 여러분에게 보일 때는 더 괜찮은 남편인 것처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실을 싫어해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막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돼서 같이 토의를 하는데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 얘기를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오빠는 너무 이상적이야.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왜 나빴을까요? 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상적이라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서. 어? 어떻게 난 이상적 아니거든 여러분 부정에서 더큰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오빠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땐 빨리 인정해야 돼요 네. 괜히 아닌 척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매님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왜냐하면 첫 번째 자매님들은 진실을 말해요 두 번째 자매님들이 기억을 잘해요 말싸움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 대신 아 그래 나 이상적인데 이상적이라서 내가 이런 이런 고민들을 더 했어 이렇게 좀 뭔가 보완적인 자세를 보여드려야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세상의 모든 오빠들 화이팅! 네. 그래서 여러분 더 괜찮은 사람으로서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짜 나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듣는 것을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플렉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요? 나는 진짜 나보다 더 어떤 괜찮은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wow.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리더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신보다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맡고 자신이 할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맡아서 그 모든 일들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여러분 빌비즈하잖아요 우리도 속아서 그렇게 맡기고 그래서 그 사람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고 같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러한 허상으로서의 나를 만들지 않겠다. 나는 그러한 허상의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높은 수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안에 그러한 리더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나는 무엇을 그러면 자랑하겠는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약함인데요 약함도요 사실 좀 충격적인 약함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요 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받은 게시들이 지극히 큰 것으로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느냐?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자, 가시. 이제 사실 여러분이 가시 이렇게 박히는 가시를 말하는 겁니다. 뭐 장미의 가시 이런. 근데 사실 이 원어의 더큰 의미는요. 가시보다 말뚝에 가깝습니다. 말뚝. 이 바울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신 스스로 돈을 벌면서 일했는데 그돈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장막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 천막을 세우기 위해서 땅바닥에 깊게 박는 말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말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요.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육체의 말뚝이 박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 가시가 박혀 있어도 얼마나 얼마나 아픈데 말뚝이 박혀 있다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고통이 있다. 이것이 뭐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게, 읽, 읽을게요.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아마 이 신체적인 어떤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질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거였냐면 사람들이 봤을 때 비웃거나 멸시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뭐였을까? 추측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격렬을 일으키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의식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 전 진짜 그러한 일, 저는 그렇게까지 극적인 것이었을까. 사실 퀘스천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뭔가 치명적인 그러한 약함을 가지고 질병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표현이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한다. 근데 "이 쳐서"라는 단어가요, 언어로 보면요, 막 주먹으로 때리는 그런 폭력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바울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기름물 많이 부어주셔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탁월한 사역자였던 바울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도 때때로 말뚝과 같이 우리의 삶에 박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뭔가 벗어나 보려고 하고, 이것을 끝내 보려고 해도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한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무기력함, 고통,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죽게 세 번이나 구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뭐야, 이거. 우리는 그렇잖아요. 뭐야, 이거. 세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지금 한 열, 삼십 번은 기도해야지.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막, 기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세 번이나 라는 것은요.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 바울입니다. 하나님 맡겨 주신 사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선교 다녀야 됩니다. 제가 가서 세운 교회들이 지역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성도들이 나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위대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 제가 이렇게 약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유도 충분하고, 목적도 충분하고, 자기 존재였던 아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뭐인지 아세요? 보통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yes, 그래, 줄게. no, 안 돼. 세 번째, wait, 기다려.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yes도 아니었어요. wait도 아니었어요. 때때로는 침묵 속에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노 no. 됐다. 응답하지 않겠다. 너에게 그 약함을 치유지 않겠다.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은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나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그 거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희 막내딸은요. 다섯 살인데요. 막 집에서 놀아달래. 요즘에 또 한참 아빠랑 노는 게 재밌나 봐요. 막 놀아달라 그래요. 어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막 울어요. 엄청 울어요.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요청에도요. 거절하는 당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아, 나 밥안 먹어. 이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상처받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거에도 거절을 받을 때 거절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그는 그 영적인 거절감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타이밍에 사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건데, 그 당시에 고린도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요,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야, 바울, 그 사람을 믿어? 야, 그 사람이 뭐라고 믿어? 그 사람은 열두 제자 속에 있지도 않았어.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어. 예수님 직접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야. 심지어 예전에 막 사람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믿어? 바울의 권위를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래? 막그 여론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지금 내가 거절당하는 것도 큰 아픔이지만, 내가 전해야 되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이 때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지 않은 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자신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있다고요? 그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육체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죠. 물리적인 아픔이 있죠. 그리고 영적인 거절감이 있죠. 그리고 심리적인 이 중학감이 있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다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 이상해요.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자, 세 번이나 강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절. 내 구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제가 힌트를 먼저 드릴게요.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말해요. 아니, 잠깐만, 이상하잖아요. 물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육체적으로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절감이 있어요. 왜내 소원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 간절한 마음 왜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흔들흔들 내가 쌓아왔던 모든 그 모든 커리어와 내가 이루었던 모든 목적들이 다 무너지게 생긴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울이 뭘 하고 있다고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요, 역시 이 바울의 반응도 이상하지만 그 이상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이상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하세요. 여러분, 세신자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상한 분이세요. 알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보통 이상한 분이 아닙니다. 자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괜찮다 나는 기뻐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괜찮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충분하다 Enough 너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그 상황 그대로 괜찮아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때때로는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괜찮아.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여러분 그 말만으로 충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그냥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괜찮아. 아, 너가 그런 상황이구나. 그래, 알아. 그런데 괜찮아. 아, 마치 제가 그 그림을, 제가 빗속에 사람 그림을 그리고 나서 스스로 느꼈던 것처럼. 아, 그래, 괜찮아. 그래서요,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갈수 있는 내적인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때때로는 말 한마디로도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때로 그 괜찮아. 이 말이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할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말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 위안 삼아 하는 말 그럴 때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럴 땐 진짜 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왜 괜찮을까? 여러 괜찮은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근거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의 약함 속에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야. 너의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뭐, 인생이 잘 되고, 구원받고,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다니, 저, 뭐, 저렇게 약함 때문에, 간지름이 진짜 심각한 거죠. 사람들 앞에서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아유, 저게 하나님의 어떻게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야? 저런 약함, 저런 질병, 저런 모자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러한 가시뿐만 아니라 가시를 넘어서는 우리의 삶을 향한 평가와 판단 때문에 그래요. 아유, 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성긴다고 하면서 자녀들 봐 저렇게 어려운 고생하고 직장은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은 잘안 되고 기도하면 다 된다며.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괜찮아. 충분해. 약함 속에서 강함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약한 건 약한 거죠. 여러분 약한 건 약한 겁니다. 가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시는 가시이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건 내 몸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모든 가시는 다 떠나갈 거예요. 모든 말뚝은 뽑혀 나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는요, 슬픔과 아픔과 질병이 없어요. 어떠한 사고도, 어떠한 실패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그 약함조차도 강함으로 쓰실 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것의 증인이에요. 저는 증거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제가 대학생 때제 학교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교 채풀에 하용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늘 리교회 설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 채풀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설교가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죄송하기도 설교가 지루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을 때는 약간 막 대기업 싫어하고 막큰 교회 싫어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막 작은 교회 더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 오셨다고 했을 때뭐 뭐 그냥 옆집 아저씨 오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요. 그 지방에 멀리 강단에 올라왔는데요. 체풀 올랐는데요. 걷기도 힘드신 거예요. 한참 그때 이제 투병하시면서 뭐 투석도 하시고 암투 항암 하시면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고, 고갈되었을 때이분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말한 마디도 기억나지 않지만요, 그 어떠한 설교보다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어떠한 설교보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그분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메시지는요 제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아 저분이 말하는 것은 진짜구나. 아, 저분이 위하여 산다는 그 목적은 진짜구나. 그것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설교가 끝나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나가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저희 학생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 달라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당연히 아 제가 몸이 아픈데 좀 건강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진짜 그뭐 망치로 머리를 두르 맞는다 이런 느낌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진짜 그것을 느꼈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혀 가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약함 속에서. 아유, 뭐, 능력 있는 목사님이라면서 저렇게 병 하나 제대로 안 돼서 고통하고 있나? 하나님 사랑받는다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약함 속에서 오히려 그가 말하는 모든 그 내용들이요. 진짜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요. 러브소나타를 지금 더 열정적으로 하는 이유. 하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오늘 이재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보다 더 슬퍼하면서 더 애절한 마음으로 그 장례를 일본에서 치르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그렇게 고통 중에 걷기도 힘든 모습으로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강단에 오르는 하용조 목사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침 이 빛가 소금이라는 저희 두란노에서 나오는 아주 좋은...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봐주세요. 빛과 소금. 이거 마침이 올해 4월 버전에 육체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이 잡지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근데 그 중에 이 관형이라는 또 형제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어렸을 때보다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폭력적인. 억압적인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컸고요. 그리고 학생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한테 너무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당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복수하겠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공부해서 내가 나중에 복수하겠다. 그래서 잠을 안 자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160시간을 잠을 안 자면서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잠을 안 자고 막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불면증이 시작되고 우울증이 시작되고 지금은 조현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잠이 안 오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어제는 그 대학생 때는 그랬대요.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야 너의 기도 제목은 뭐냐? 어 저는요 그냥 약안 먹고 그냥 자연스럽게 잠드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소원이 소원. 15년 동안 조현병이 발생하고 나서 15년 동안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잠이 너무 안와서 고통스러워서 이 성경책을 펴서 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에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기도하자 그냥. 그리고 자기를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와 기적적으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뭐하는지 아세요? 책을 쓰고요. 책을 냈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강연을 해요. 왜요? 조현병 환자라서요. 지금 그곳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지금도 정기적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 조현병 하면 되게 좀 무서운 막 이런 걸로 좀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인식을 바꾸어 가면서 조현병이라는 말이 뜻이 너무 아름다운 뜻이더라고요 조유를 하다 할때 조자고요 현은 현악기 할때 현이래요 현을 이렇게 조율하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의 이상과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한 병을 앓고 있지만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과 사람들의 도움과 이러한 조율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병이다. 라고 해서 조윤병이라고 붙였대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야, 너의 삶은 너의 고통보다 더큰 거야. 너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티며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이야. 절대 그 고통이 있다고 해서, 그 가시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 너의 삶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관영 형제를 통하여서 그런 위로와 도전을 받는 것처럼 오늘 사람 성도들이 오히려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런 도전을 받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 일본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저도 도전을 받아서 제 마음 속에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괜찮다. 지금으로 충분하다. 정말 괜찮았어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연약함,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잘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아,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다가 이 가시 안 빼주시는 수가 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는요 대부분의 가시들은요 제거가 될 거예요. 어떤 것은 예스 yes, 하나의 응답하실 거고요. 어떤 것은 웨이트 좀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이런 그러나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드문 경우지만 어떠한 것은요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어 하나님 노하하시는 no,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나아갈 때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두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짧을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별거 아니었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은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약함 속에서 여러분은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충분해요.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더 빛나는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도전을 받고 존경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이 그 고통과 가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나의 삶은 이러한 고통보다 더큰 것이구나 그래서 나의 자녀들도요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 가시를 만날 때 인생의 말뚝과 같은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담담히 견뎌내는 힘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사명들은요 그 약함을 통하여서도 더 크게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 목사님, 제가 저의 자녀들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이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제가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맡겨신 사업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약점 때문에,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제가 안 됩니다. 이런 걱정 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인생의 육체의 말뚝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고통을 통하여서도,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크게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괜찮아요. 여러분의 삶은 그 가시로 인하여서 무너지거나 망가지거나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맹인이면서 최초의 1호, 박사이셨던 강영호 박사님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앞이 안 보이니까 자녀들, 아이들이 낳는데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는 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왜 아빠랑 놀수 없어? 다른 집 아이들처럼 왜 아빠랑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하고 싶은데 왜못 해? 너무나 속상했대요. 하나님 내가 아이들을 키우려면, 아이들을 잘 돌보려면, 잘 교육하려면 제가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자녀들은 아빠의 그러한 눈이 없는 것들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의사가 되고 내가 눈을 고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인내로서 살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 그들도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그들의 삶에 성실히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계신지 저는 다알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육체의 가시를 안고 있는 분들이 분명 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만나 버렸던 그런 사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누군가로부터 겪는 그런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지금으로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멋지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들을 멋지게 감당하는 최고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뿐만 아니라, 그렇기에 더욱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맺혀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있으셨다면 이 영상을 또 아는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보내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그 사람들에게 맞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